안녕 얘들아. 지난 편에는 할아버지가 중학교 1차 시험 본 얘기, 또그 결과가 나빠서 떨어진 얘기, 거기까지 했지.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2차 시험 보러 가서 거기서 시험 본 얘기를 할까 해. 근데 이제 2차로다가는 내가 동성중학교라는 데를 지원을 했는데, 시험 보러 간그 갔던 장면까지 생각이 나네. 이제 학생들이, 수험생들이 이제 운동장에 이제 그렇지. 모였고,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쓰게 했어.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무슨 연설을 하시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거 듣고 수험생들 다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, 아마 국어 시험이었을 거야. 거기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, 그 문제 중에 하나가, 수험생 여러분들 아침에, 뭐야, 교정에서,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? 그 말씀을 들은 내용 중에, 정리해서 간단하게 뭐몇 마디 써라,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야.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그대로 써라. 써라. 근데 그 문제를 읽는 순간 뭐 그냥 머리를 한대탁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안 났어? 충격을 늦은 거. 아니, 잘 듣지도 않았지. 그냥 뭐 참. 아니, 그리고 대부분이 그랬을 거야. 시험 보러 가는데 거기에 집념하느냐고 누가 얘기해도 그거 신경 쓰겠어. 어쨌든 나도 그랬는데,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뭐잘 듣지도 않았지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, 야, 요건 문제 한번 재밌게 냈네. 야, 요것들 봐라. 그런 생각을 했어. 그 아니, 어린 무슨 나이에서도. 어린아이가 뭐 그런 글쎄 생각을 나요? 말이야. 그러니까 근데 뭐, 뭐가 좋았다는 거야, 그 문제가,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문제의 아이디어, 요런 문제도 낼수 있다는 거. 아, 요런 문제도 내, 그냥 보통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, 이런 문제도 가능하구나. 그렇다면은 뭐를 알아보려는 문제였을까, 그게? 글쎄,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뭔가 주위에 관심을 갖는가 안 갖는가. 이 글쎄. 학생은 항상 주위에 관심을 갖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아마 테스트하는 뭐 거겠지. 그리고 이제 문장력도 봤겠지만, 문장력도 보겠지만. 그랬구나. 그러면 나 이제 중학교 시험 얘기를 했는데, 그럼 당신은 그 시험에 관한 뭐 이런 저 생각나는 거 없어? 나는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시험 봤는데, 시험 문제 뭐, 문제 풀던 얘기 그런 건 하나 생각이 안 나고,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수험번호. 수험번호에 대한 거는 생각이 난다. 당신 몇 번이었는지는 모르지. 아유, 그건 뭐. 그래. 그런데 이제, 얘들아, 이렇게 이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 모두 이런 하얗게 사진하고 몇번 하고 이걸 붙이고 들어가지. 그런데 바로 내 앞에, 내 친구지, 같은 학교에서 간, 걔가 뭐라 그런가 하면, 이렇게 나를 돌아보더니, 자기는 번호가 나빠서 떨어졌다는 거야. 그러니까 발표난 다음이지. 발표다. 발표난 다음인데, 걔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. 이렇게 보더니 자기는 수험번호가 나빠서 떨어졌는데, 그런 말 하길래, 그때 걔가 532번이고, 나는 533번이야. 왜, 뭐가 나쁜가 하면은 다 더해서 끝이 0으로 되는 건 나쁜 번호래. 그러니까 5, 3, 2 더하면은 10이니까 0이지, 그치? 그건 나쁜 번호라는 거야.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, 나는 다 더하니까, 뭐지? 533. 533, 그럼 11, 끝은 11이야. 1이지. 그러니까, 그럼 내 번호는 좋아서 됐고, 걔는
나빠서 됐네 하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. 지금도 나는 그래서 533이라는 번호가 생각이 나. 그리고 대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는 우리 학년인 게 1961년이었지 네, 2월에 시험을 보러 갔을 거야. 그때는 전국에서 다 자기가 원서 낸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그렇지. 갔어. 시험을 가서 보러 갔으니까 나도 이제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 국어 시험인데 내 기억은 지금 그래게 영어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국어 시험 같아. 셰익스피어 이름을 원어로 쓰라는 거야. 영어로 쓰라는 거야. S-H-A 이렇게. 근데 나는 그걸 썼어. 쓰고 나와서 너무 불안했지. 내가 그리고 맞춰봤더니 맞아. 그래. 내가 쓴 게 맞겠는데 그거보다 아까 당신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써라. 아, 이 문제 참 독특하다.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했듯이 나는 아니 국어 시험에 영국 세계적인 문어이긴 하지만 작가 이름을 원어로 쓰라고 한 게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나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게 생각이 나.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고 그래. 그래. 다음에 또 봐. 그래. 애들 안녕. 안녕.